구독, 좋아요, 가입은 사랑입니다. 아이디 빌려주신 블레스원님 감사합니다. 아,
Держать!
그대의 발길 진로 내 명당 자리가 이번 총기는 출시한 지 조금 지난 총기일 수도 있는 휠 17 총기입니다. 이 시즌 휠 총기를 못 지른 걸 후회하게 만드는 두 번째 총기인데요. 제가 세 달 정도 쉬었던 그 시기에 출시했던 총기로 필상열 총기가 나왔을 때 같이 나왔던 총기입니다. 상점용 라풀 AM17 총기의 휠 버전인데요. 개조 옵션이 붙으면서 많은 유저분들께서 공격력 플러스 3, 연사력 2를 많이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. 이 총기가 기존 연사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껴져서 안 그래도 착한 총기 반동을 극한으로 잡아보았습니다. 에임 회복 속도 플러스 2, 저에겐 아주 크게 느껴졌는데요. 영상에서도 확인이 되시겠지만 3발에서 4발 끈호 속에 반동이 없다고 느껴질 만큼 에임이 중앙으로 좁혀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뭐 유저분들마다 체감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. 요즘 흥국마샬 총기로 너무나도 많은 유저분들께서 흥국마샬만 사용하고 있는 시기입니다. 하지만 몇 시간 사용하다 보면 저는 오히려 재미가 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총기를 보유하신 유저분이시라면 창고에서 먼지를 툭툭 털고 한번 사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포인트맨 같이 빠른 움직임과 높은 공격력 그리고 착한 반동까지 헤드라인 위주로 사격하시는 유저분이시라면 사격하면서 총기를 보고 놀라는 상황이 은근 자주 발생하는 총기라고 느껴졌습니다. 옛날 휠 총기라고 창고에 넣어두시지 마시고 한 번쯤 기름칠을 해주시면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토요일 정규 영상이었습니다. 그럼 땡하이!